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신덕입니다. 오늘은 한번 저희 시장 한번 다시 볼 건데, 이게 코스닥 차트거든요. 한번 60일로 캔들 맞춰서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버티는 이유가 여기 60일 전 캔들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반등이 나오죠. 근데 지금 60일선 밑에 있어요. 그리고 MACD도 지금 골드크로스가 안 났어요. 만약에 더갈것 같으면 MACD가 영선 위에 있어야 돼요. 여기 위에 있고, 캔들이 60일 위에서 11선, 61선이 골든크로스 나야 돼요. 요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했을 때 힘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60일 밑에 있고, 데드크로스 났고, 영선 밑에 있어요. 그럼 아마,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밑으로 갈 확률이 크죠? 한번 쏟아지는, 지금 위치예요. 보조지표상. 왜냐면 지금 60캔들이 살아있는데, 이게 계속 여기서 횡보를 하는데, 이게 땡겨져 오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림이. 그러면 60일 전 캔들보다 지금 현재가 낮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보면은 60일 캔들이 아니라 한 50일 캔들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위치가 된다면,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횡보하는데 못 간다면, 못 치고 나가면 이런 식으로 돼요. 60일 캔들이 죽었을 때 한번 쏘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는데, 코스피도 아직 60일선에 살아있죠? 여기 60일로 맞추면, 아직까지는 코스피는 살아있어요. 60일선 여기 있는데, 지금 좀 힘이 좋죠, 이거는. 아직 데드도 안 났어요. MA신 영선 밑에 있지만, 지금 60일선 위에서 60캔들 살아있고, 뭐 아직까지는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코스피는. 근데 코스닥은 지금 다르죠? 데드크로스 났어요. 데드크로스 나고, 영선 밑에 있고, 시간이 지나면 쏟아질 것 같아요. 요게 한요 정도 되면은 깨나요? 한 2주 정도 남은 것 같죠? 2주 정도? 뭐 100%는 아니에요. 그냥 뭐 치고 나갈 수도 있어요, 요러다가. 근데 보조지표상 그렇다는 거예요. 우선은 제가 내 종목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거 알려드릴게요. 우선 20선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돼요. 20선 보고 캔들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보는 거예요. MA신 영선 위에 있나 밑에 있나. 밑에 있으면 의문이고, 위에 있으면 양운이거든요. 현대 미포션 지금 살아있죠? 그러면 또 요새 뭐 있죠? 셀트리온. 딱 보면, 이거 살아있을까요? 죽어있을까요? 지금 60일선 밑에서 MAC 영선 밑에 있어요. 데드크로스 왔죠? 이런 거는 공매도 치면 그냥 쭉 빠져요. 공매도 치면. 또뭐 있을까요? 삼성전자. 애매하죠? 얘도 21선은 죽었는데 60일선 살아있어요. 60일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쵸? 근데 MAC 영선 밑에 있네요. 근데 지금 골든 날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시젠? 지금 무너졌죠, 시젠? 영선 밑에 있고, 데드크로스 났고, 캔들도 죽어 있어요. 이런 거는 반등식 정리한 게 낫고, 뭐, 케어랩스 저번에 제가 올렸죠? 이런 건 살아있어요. 왜 61선이 살아있죠? 정배열의 61선, 위에 있어요. 그리고 MAC 정선 위에 있죠? 이러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케어랩스 저번에 올린 것 같은데, 한 요때쯤 올린 것 같죠? 요 정배열 초입 구간에 뭐 있을까요? 유니온 볼까요? 유니온 영선 위에 있죠? 영선 위에 있고, 골든 크로스 캔들 위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죠. 이게 라방으로 하면 재밌는데, 딱 종목을 듣고 딱 치고 분석하면 재밌는데, 구독자님들 종목 중에 뭐 카카오 같은 거 많죠, 요새? 그럼 이거 볼게요. 영선 밑에 있지만 뭐 위에 있네요. 지금 캔들도 살아 있죠. 61선 캔들이 살아 있고, 뭐 요거는 조정인 것 같아요. 조정. 61선 위에서 이런 식으로 골든 났다, 데드 났다 이런 거는 조정이거든요. 보통 60일선 위에서 매매할 때 어떻게 하냐면, 60일선 위에서 요런 식으로 MACD 가지고 매매해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우선 아직까지 살아있네요. 네이버 이것도 60일선 위에서
데드가 났는데 지금 가까워지고 있죠. 요 간격이 골도 날려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살아있어요 아직. 우선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자기 종목이 살아있나 죽어있나. 지금 60, 지수가 61선 딱 거기서 걸리는 것 같아요. 61선에서 지금 지지 저항 그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지지가 되나 저항이네. 그러니까 자기 캔들을 60일에 맞춰놓고 치면 돼요. 여기다 딱 치면 돼. MSCI 하나 켜놓고 마지막으로 두산중공업 딱 볼게요. 죽었죠? 딱 보기엔 죽었죠 지금.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우하향이고 MSCI 영선으로 골드크로스 났네요. 뭐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반등은 있을 것 같은데 뭐 반등하더라도 여기는 못 넘을 것 같아요. 네, 14% 정도 보이네요. 뭐 최대한 반등을 하면. 그리고 오늘 종목 쪽 삼천리자전거 볼까요? 오늘 요거 잘 갔죠? 보면은 정배열 MSCI 영선 위에 이러니까 손살같이 가죠? 막 자전거 타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림이. 일단 자전거 하나 딱 올려놓으면 이런 쪽 위로 이쁘게 가는 그림이에요. 오르막길.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제가 수식은 요거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자기 종목은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지금 21선은 어차피 깨졌기 때문에 61선으로 보면 어느 정도 정확도 있게 신뢰도 있게 분석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